자, 이번 시간은 제5절 귀속행위와 재량행위, 불확정 개념과 판단 여지가 나오죠.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는 부분인데, 그 출제 경향은 귀속행위와 재량행위에 해당하는 예가 중요하죠. 특히 판례가 이것은 귀속행위로 본 것도 있고, 재량행위로 본 것도 있고, 각각이 사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귀속행위, 귀속재량행위, 재량행위 이 예를 각각에 전부 다 알아두셔야 하고, 이것이 시험에서 출제 난이도 조정 문제로 잘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귀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 실익이죠. 이것 좀 파악 잘 해놓으셔야 돼요. 두 번째, 귀속행위와 재량행위를 왜 구별하는가, 그 실익 필요성, 그 다음에 불확정 개념과 판단 여지에서 가끔 지금 두번 나왔는데, 불확정 개념과 판단 여지, 이 판단 여지와 재량 행위를 갖다가 구분하는 문제, 이렇게 해서 여기 부분에서도 조금 그잘 해놓으셔야 합니다. 자, 먼저 개설 보시면 행정법규의 법 적용 단계가 나오죠. 법 적용 단계 나옵니다. 쪽에서 먼저 우리가 문제들은 우리 행정상 사실관계를 확정하죠. 즉 법적 사태를 확정하고요. 두 번째, 그 인정 사실이 특정 법규의 구성 요건에 해당되는지를 갖다가 검토한 뒤, 이것을 포섭이라고 해요. 포섭. 그러니까 그 인정, 우리 행정상 법률관계, 어떤 법적 사태를 확정하고 그 인정 사실이 특정 법규의 구성 요건에 해당되는지를 검토한다. 포섭이죠. 법 해석을 통해서 일정한 행정상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그 다음에 요에 해당하는 법조문을 찾아서 법 해석을 통해서, 그죠? 이 사실관계를 규율하는 이법 조문을 찾아가지고 그걸 갖다가 어떻게 돼요? 이 사실관계에 적용하는 거, 법 해석을 통해서 적용하는 거, 포섭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그에 따른 어떤 법적 효과를 부여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자, 우리 행정법 규정의 형식, 우리 행정법 규정은 보통 조건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어요. If then. 우리 법은 다 마찬가지로 If then 되어 있죠. 만약에 뭐뭐 한다면, 그때는 이렇게 하죠. If then입니다. 조건 프로그램이라고 하죠. 여기서 갖다가 이제 요건 효과 구조라고 해요. 조건 명제, 즉 요건 효과 구조로의 형식을 취한다는 것이죠. 자, 보통 우리가 보시면 이거 잠깐 설명드리면, 미리 이건 설명 도구로서 이게 필요한데, 우리가 이제 행정법규가 이렇게 있잖아요. 어떤 법규든 마찬가지인데, 우리 행정법은 그러니까 행정법규가 되겠죠. 유용한 도구가 되는데, 우리가 앞에서 사실은 행정법 통론에서 법률 요건과 법률 사실 배우셨어요. 자, 보시면 우리가 법률 요건 있죠? 법률 요건 있고, 이 법률 요건이 충족되면 법률 효과가 발생하죠. 법률 효과가 이렇게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죠. 그렇죠. If 그렇죠. Then 구조죠. Then 구조죠. 만약에 어떤 법을 갖다가 위반하게 되면 그때는 이렇게 하겠다. 예를 들면 도로교통법상, 자, 무단 횡단을 하게 되면, 도로교통법상 무단 횡단을 하게 되면 이때서 범칙금 5만 원을 부과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어떤 법이든 항상 법률 요건과 법률 효과로 이렇게 나눠주고 있습니다. If then이에요. 가정절이죠. 만약에 도로에서 과속을 하게 되면 그때는 이에 대해서 뭐 벌점 얼마, 벌금 얼마 물리겠다, 이렇게 규정돼 있죠. If then. 그다음에 이 법률 요건을 이루는 구성 요소 사실이 뭐예요? 법률 사실. 이미 앞에서 다 했던 겁니다. 법률 사실이죠. 이 법률 사실이 이렇게 법률 요건의 구성 요소로서 규정되어 있는 거잖아요. 됐죠?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게 뭐 행정법규의 형식, 조건 프로그램, 또 불확정 개념 및 결정, 선택 여지의 필요성 돼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미리 결론을 내면, 우리가 이것이 귀속행위냐, 재량행위냐, 이것이 귀속행위냐, 재량행위냐, 재량행위냐, 이거 갖다 우리가 재량 문제라고 해요.
이것이 기속행위인가 재량인가. 이 재량 문제는 어디 문제예요? 이 재량 문제는 법률 효과 측면 문제예요. 현재 통설이 통설 판례가 법문헌 기준설, 법문헌 기준설에 의해서 법문헌 기준설에 의해서 이것이 기속행위인가 재량행위인가의 문제, 즉 재량 문제는 이 법률 효과 측면 문제이다. 꼭 알아주셔야 돼요. 그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이 법률 요건 보시면 이 법률 사실에 보면요, 법률 요건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 뭐가 있어요? 불확정 개념 있죠? 불확정 개념이 있어요. 불확정 개념. 이 불확정 개념 뒤에 나와요. 이 불확정 개념이 있는데 이 불확정 개념은 다의적 개념, 다의적 개념, 추상적 개념이에요. 이것이 이렇게 그 예를 들면 막 경찰상의 필요성이라든지 뭐 그죠? 공익 이런 거. 왜냐하면 우리 모든 행정 사실에 대해서 일의적이고 확정적인 개념으로 규정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더 명확해요. 법이 더 명확해지겠죠. 하지만 우리 행정 현상은 너무나 다양하고 광범위해서 이렇게 일의적으로 확정적으로 규율할 수 없는 사항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경찰상의 필요성 또는 공익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그죠? 공익 판단, 재량 판단, 이거 행정청에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확정 개념은 꼭 아실 것이 이 불확정 개념은 이 법률 사실이 법률 요건으로 규정되어 있죠. 그래서 이때 중요한 것은 이 불확정 개념은 이 법률 요건 측면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불확정 개념과 판단 여지, 판단 여지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현재 이 불확정 개념과 관련된 판단 여지 문제는 법률 요건 측면 문제고, 즉 이거 갖다가 행위 요건이라고 해요. 행위 요건, 이걸 뭐라고 해요? 행위 효과, 행위 효과. 그러니까 재량 문제는 기속행위냐 재량행위의 구별 문제, 법문은 기준서를 한다면 이 행위 효과 측면 문제, 행위 효과 측면 문제. 그 다음에 판단 여지는 행위 요건 측면이라는 것이 현재 그죠? 불확정 개념과 이 불확정 개념과 재량 문제 구별 긍정설이 우리 행정법학회의 다수설이 됩니다. 다수설이 되고 부정설이 부정설이 판례입니다. 우리 판례 같은 경우는 이 판단 여지 개념을 별도로 인정하지 않고 재량 문제를 보아버립니다. 판단 여지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판례는 판단 여지를 인정하지 않고 재량 문제를 파악합니다. 재량 행위로 보고 본다는 얘기죠. 여기까지 이것도 좀 처음에서 지금 두 번, 세 번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이제 먼저 두 번째 기속행위와 재량 행위 보시죠. 자, 빠르게 가겠습니다. 기속행위 개설 보세요. 행정행위는 법규의 구속 정도를 기준으로 기속행위와 재량행위로 분류할 수 있고, 기속행위는 법이 정한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었을 때 법이 정한 효과로서 일정한 행정행위를 반드시 우리 행정청이 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의 행정행위를 말한다. 자, 우리 기초만 개념만 잡아도 행정법 끝나요. 우리 행정법은 하위 법령하고 틀려요. 그래서 우리가 이론적으로 공부하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우리 이론만 잘 정리하면 개념만 정립되면 고독 좀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재량행위 봐보세요. 양글 한번. 재량행위란 어떤 행정행위를 할 수도 안 할 수도 있는 자유가 인정되어 있거나 복수행위 간의 선택의 자유가 인정되어 있는 경우의 행정행위를 말한다. 자, 됐죠? 한편 이 경우의 재량은 행위 재량으로 이 뒤에서 이제 그 행정 계획과 관계돼서 계획 재량이 나와요. 행정 계획과 관계돼서 계획 재량 나오니까 이거 행위 재량이라는 거예요. 우리 행정청이 일정한 행정 행위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런 거 행위 재량. 뒤에서 이제 행정 계획과 관계돼서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가 인정되는 계획 재량과 구분해서 행위 재량이라고 합니다. 한편 이 경우의 재량은 행위 재량으로 이해되어야 하며 따라서 재량은 법규범의 효과의 면에서 나타나기 마련이다. 좀 제가 요거 설명드렸잖아요. 재량은 행위 효과 측면 문제다. 이 판단 여지는
행위 요건, 법률 요건 충분 문제다. 이거 시험에 잘 나와요. 이거.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종류 보세요. 기속재량과 자유재량 있죠? 기속재량을 뭐라고 한다고요? 법규재량이라고도 하고요. 아, 자유재량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요? 편의재량, 공익재량이라고도 해요. 아, 그 다음에 우리가 니은번에 결정재량과 선택재량이 있죠. 그럼 제가 여기서 이제 설명을 간단히 드리면 여러분들 반드시 교재를 갖다가 읽어주셔야 돼요. 우리 강의를 갖다가 이용한 것도 결국 시험은 여러분들이 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 이해를 통해서 암기를 하셔야 돼요. 처음부터 법과목 암기 안 돼요. 하위 법령 이런 거 뭐 여러분 제일 낮은 단계의 그 시험에서는 그 법조문을 집중 물어봅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암기력이 중요하지만은 저희들은 그 행정법이라는 그 총괄에서 그저 하위 법규가 아니라 그 하위 법규에서 공통되는 이론을 배우기 때문에 개념 정의가 굉장히 중요하고 개념 이해가 중요하고 이해를 통해서 암기 형태로 가셔야만이 구독 중입니다. 자, 종류가 보세요. 기속재량, 법규재량이라고 하는데 기속재량 또는 법규재량은 무엇이 법인가를 판단한 재량이에요. 우리 행정청이 행정청에게 자 무엇이 법인가를 판단하는 재량권이 주어진 재량을 갖다가 우리는 기속재량이라고 해요. 또는 법규재량. 또 자유재량, 편의재량, 공익재량. 우리 행정청에게 있어서 무엇이 가장 공익에 적합한 행위인가를 판단하는 재량이 주어진 재량. 이것을 갖다가 자유재량, 편의재량 또는 공익재량이라고도 합니다. 2번 결정재량과 또 뭐가 있어요? 선택재량 있죠. 결정재량. 자, 행정행위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행정행위를 발급할 것인지 불발급할 것인지 이런 재량이 주어진 것. 이것이 결정재량이에요. 경찰권을 발동할 것인지 말 것인지 재량이 주어졌다. 이건 결정재량. 그 다음에요. 어떤 법규 위반이 있어요. 이에 대해서 어떤 법적 효과의 선택 가능성을 인정하는 재량. 근거법규가 행정청에게 이러한 법 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그때 자 3월 이내의 영업정지 처분 또는 영업허가 철회 처분을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영업허가 철회 처분과 3월 이내의 영업정지 처분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재량이 주어지는 것이죠. 이런 것이 바로 선택 재량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세 번째 우리 행정청에게 여러분들 공문 드실 때 이 재량행위는 필요합니다. 자, 왜 재량행위에 필요해요? 왜 필요하겠죠? 왜 필요하죠? 아, 그렇죠. 똑같이 법 위반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 행정 환경이 다 달라요. 그 이 법 위반 사실에 대해서 그 이유가, 사유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다 할 수는 없어요. 그에 따라서 그래서 어떤 법 위반 사실일 때 뭐 6월 이내의 영업정지 처분을 취한다. 그죠? 법 위반 정도가 약할 때는 뭐 10일, 5일, 10일이 영업정지를 법 위반 정도 강하면 6월이, 5월이 영업정지 처분을 해야겠죠. 이렇게 공익 판단에 맡깁니다. 재량에 맡기는 거죠. 자, 네 번째 기속행위와 재량의 구별 필요성인데 자, 사실 그 기속행위와 재량의 구별은 상대적인 거예요. 한마디로 양자의 구별은 양적 차이에 불과한 상대적인 겁니다. 양적 차이에 불과해요. 요거 지문조차도 한 3, 4년 전에 다 시험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에서 구별은 양적 차이에 있어서 구별된다는 것이죠. 나머지 내용 보시고. 그러면 두 번째, 방가로 2번에 뭐 나와요?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분의 필요성 실익이 나오죠. 양가로 1번에 행정쟁송과의 관계에서 자 행정소송이 한계 결정 나오죠. 행정쟁송과의 관계 이거 정리를 해볼게요. 이거 양가로 1번, 양가로 2번, 양가로 4번 여기까지 다 중요해요. 이거는 좀 그 골필성은 계속 시험에서 잘 나오고 계속 나오고 이렇게 간단히 짧게 질문해서 나올 수도 있지만 지금은 요 내용을 갖다가 풀어서 설명하기 때문에 제가 판사를 통해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이것도 이제 최근에까지 다 아마 작년, 지작년 올해부터 나온 거죠. 우리가 이제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이잖아요. 구별 실익 또는 필요성
중요합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행정쟁송과의 관계예요. 행정쟁송과의 관계. 두 번째가 뭐예요? 공권 성립과의 관계예요. 세 번째가 부관 허용 여부. 부관 허용 여부. 네 번째가 존속력. 특히 요거와 관계돼서 불가변력과 관계돼서 시험에서 나온 적이 있습니다. 행정쟁송하면 이거 보시면 여기에서 샌들 행정쟁송인데요. 여기 기속행위, 재량행위가 있죠. 기속행위를 갖다가 위반하게 되면 뭐가 돼요? 기속행위를 위반하게 되면 위법이 됩니다. 기속행위를 위반하면 뭐가 된다고요? 위법이 돼요. 바로 위법사항, 위법사항은 행정심판의 대상도 되고요. 행정소송의 대상도 됩니다. 대상도 됩니다. 그런데요, 재량을 갖다가 위반하게 되면요. 재량을 위반하게 되면요. 자, 원칙적으로 재량을 위반하게 되면 이것은 부당에 그쳐요. 위법이 정도에 이르지 않는, 위법이 정도에 이르지 않는 부당에 그칩니다. 이 부당이라는 것은 결국 재량을 그르친 행위를, 재량을 그르친 행위, 즉 공익 판단을 그르친 행위를 부당이라고 해요. 부당. 이것은 이 부당 사항은 꼭 아셔야 돼요. 행정 심판의 대상만 됩니다. 행정 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죠. 그래서 원칙을 기준으로 하면 구별식이 있어요, 없어요? 기속행위 위반과 재량행위 위반. 원칙 기준으로 하면. 그죠? 이거죠? 예. 봐보세요. 기속행위 위반은 행정심판뿐만 아니라 행정소송이 대상이 되죠? 하지만 재량을 그러시면, 재량을 위반하면 원칙적으로, 자, 이렇게 행정소송이 대상이 돼야 한대요. 안 된다는 거예요. 행정심판이 대상만 되죠? 구별실이겠죠? 근데 예외적으로 이것 좀 알아두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도 시험에서 잘 나오니까 예외적으로 여러분들 재량을 위반하는 경우 위법이 드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것은 언제냐? 재량 하자가 있는 경우, 재량 하자 흠이 이렇게 있게 되면 이 재량을 뭐로 만들어요? 위법을 만든단 말이에요. 위법, 여기 위법 있죠? 이것은 바로 여러분들 재량 하자 있죠? 하자 뭐가 있어요? 이거 재량이 일탈 있어요. 일탈 또는 이걸 다 유월이라고 해요. 일탈 유월이라고 해요. 재량이 남용이 있고요. 재량이 흠결이 있고 재량이 해태가 있어요. 재량이 일탈, 남용, 흠결, 해태가 있습니다. 그죠? 재량이 일탈 유월 있죠? 이거는 재량이 외적 한계. 이거는 재량이 외적 한계를 벗어난 경우를 말해요. 이거 다 시험에 나온 거예요. 재량이 외적 한계. 다른 말로 이건 법적 한계라고 해요. 법적 한계, 법규상 한계, 법규상 한계라고 해요. 다 이유가 있어요. 제가 설명드리면, 자, 이때 일탈 재량이 일탈율은 외적 한계. 자, 우리 법 조문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법 위반 사항이 있으면 6월 이내의 영업정지 처분을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자, 6월 이내의 영업정지 처분을 해야 하는데 행정청이 1년의 영업정지 처분을 하게 되면 재량권이 외적 한계를 벗어났죠? 재량권이 법규상 한계를 벗어났죠? 이게 일탈유월이에요. 위법이 드는 거예요. 위법. 남용은 뭐냐면, 남용은 이것은 재량이 내적 한계, 재량이 내적 한계를 갖다가 내적 한계를 위반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뭐라고 이걸 갖다가 조리상 한계라고 해요. 조리상 한계. 자, 재량권이 내적 한계 또는 조리상 한계를 위반하는 건 뭐라고 한다고요? 남용이에요. 남용. 자, 보세요. 이런 법 위반 사항이 있으면 6월 이내의 영업정지 처분을 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행정청이, 봐보세요, 행정청이. 이거 어때요? 동종사건 위반해서, 동종사건이 위반해서, 6월 이내에 영업정지처분을 하는데, 보통 이 동종사건, A라는 동종사건 관련된 법 위반사항이 있으면, 보통 10일이 영업정지처분을 행정청이 했어요. 지금까지 해왔어요. 지금까지 10일이 영업정지처분을 했는데, 아니, 봐보세요. 이 갑이라는 사람한테만 별다른 이유 없이 합리적 이유 없이 5월이 영업정지처분을 해요. 자, 이런 법 위반 사항이 있으면 이에 대해서 6월 이내 영업정지처분을 처하는데 이것이 A 행정 사건이에요. A 행정 동종 사건으로서 A 행정 사건의 법 위반에 있어서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10일이 영업정지처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합리적 이유 없이 이 별다른 이유 없이 5월이 영업정지처분을 가하게 했어요. 이때 갑은 그죠? 재량이 남용을 주장할 수 있어요. 재량권의 내적 한계 위반, 조리상 한계. 뭐냐면 외적 한계는 벗어나지 않았죠. 우리가 그러면 조리상 한계, 내적 한계 뭐가 있어요? 바로 행정법의 일반 원칙이에요. 우리 행정법 통론에서 배우신 행정법 일반 원칙. 자, 지금 봐보세요. 남들은 다 10일이 영업정지처분인데 이 사람만 5월이 영업정지처분을 했어요. 그러면 과잉금지 원칙, 비례 원칙 위반이죠? 그렇잖아요. 또 평등의 원칙 위반이죠. 자, 그 다음에 행정행위 동기 목적에 과다하죠. 행정행위 동기 목적에 위반한단 말이에요. 이런 것이 내적 한계라고 해요. 내적 한계, 조리상 한계라고 해요. 남용 위반. 그 다음에 흠결은 뭐냐면, 여러분들 공무원 되시면, 이 흠결이 뭐냐면, 공무원에게 재량권이 주어져 있으면 반드시 재량 행사를 해야 합니다. 그죠? 그 재량 행사를 했어요. 재량 행사를 했는데 이 재량 행사에 따른 행정 조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 행정 조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행정 조치를 안는 거. 이거 뭐라고 해요? 재량이 흠결이라고 해요. 이것도 재량 하자예요. 재량 혜택은 행정청에게 재량권이 주어지면요. 행정청에게 재량권이 주어지면 반드시 뭘 해야 돼요? 재량권 행사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재량 행사를 전혀 하지 않는 것, 이것이 재량 혜택이에요. 재량 혜택이고 제가 이것까지 설명드린 이유가 다 시험에서 잘 출제돼요. 지금은 지금 우리 행정소송법, 그럼 이거 봐보세요. 제가 보면 말씀드렸죠? 위법이 된 게 어떤다고요? 위법이 됐잖아요. 재량 하자가, 예외적으로 재량 하자가 있어 위법이 된다. 이것은 행정소송법 제27조가 바로 이 재량 하자에 대해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갖다가 규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재량 행위는 원칙적으로 부당하게 했을 때는 행정심판의 대상만 되고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데 재량하자가 된 경우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예외적으로 우리 행정소송법은 재량이 일탈과 남용만 규정하고 있거든요. 우리 행정소송법 제27조는 재량이 일탈과 남용만 규정하고 있는데 이건 하나의 예시 규정이에요. 하나의 예시 규정에 불과하다. 그래서 흠결과 혜태도 인정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요것까지 해놓으셔야 돼요. 요것까지 해놓으셔야 나머지 시험 다 풀 수가 있습니다. 특히 재량하자는 이 재량하자 이론은 재량 통제 이론이에요. 요것까지 해놓으셔야 요 관련돼서 다 시험 잘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공권 성립을 보셔야죠. 이 공권 성립인데 이것은 앞에서 우리가 제1편에서 공권 성립과 관계돼서 배웠었죠. 기속행위에서는 당연히 공권이 성립한다. 그 다음에 재량행위에서는 원칙적으로 공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예외적으로 재량행위에서도 무하자 재량행사청구하고 재량권이 0으로 수축된 경우는 기속행위화 돼서 행정개입청구권 등이 인정될 수 있다. 이렇게 배웠어요.
구별시력 있죠? 부간 요 뒤에서 배워요. 이건 뒤에서 배우죠. 요 뒤에서 배워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다시 좀 지울게요. 위 거 좀 지울게요. 주겠습니다. 위 걸 주어서 설명드리죠. 부관 허용된다 이건 기속행위에서는 이것도 원칙과 예외를 다 알아주셔야 돼요. 시험은 왜냐면 지금 예외적인 것이 다 나오니까요. 기속행위와 재량행위가 있는데 기속행위는 자 원칙적으로 부관이 허용 안 돼요. 허용 안 됩니다. 허용 안 돼요. 재량행위 볼게요. 재량행위는 원칙적으로 법적 근거 없이도 부관이 허용되죠. 이 재량행위는 뒤에 나옵니다. 법적 근거 없이도 재량행위 행정청이 부관을 부과할 수 있다. 근데 기속행위에서도 예외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부관이 허용돼요. 예외적인 것이죠. 첫 번째가 법률 보충적 부관. 법률 보충적 부관은 가능하고요. 아시겠죠? 두 번째가 법률이 근거가 있을 때. 법률이 근거가 있을 때. 기속행위의 부관을 부과하는 법률이 근거 규정이 있거나 법률을 갖다가 보충하는 부관은 예외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예요. 자, 재량행위는 법적 근거 없이도 부관을 행정청이 부과할 수 있지만 예외적으로 이런 경우는 부관 허용 안 돼요. 기와 허가. 판례가 있어요. 기와 허가는 특허죠. 기와 허가는 특허예요. 특허고 재량행위죠. 이 재량행위인데 이 기와 허가. 이거는 부관이 안 돼요. 부관 허용 안 돼요. 이거 허용 안 됩니다. 허용 안 돼요. 부관 허용 안 돼요. 이 판례가 있습니다. 왜 안 되는가 하면 이유가 있어요. 이와 같이 기와 허가와 같이 포괄적인 권리 의무 관계. 권리 의무 관계를 갖다가 설정하는 행위. 여기에는 부관이 허용된다. 포괄적인 권리 의무 관계를 설정하는 이런 행위 등에는 부관이 허용 안 된다고 하는 그 판례가 있습니다. 일반적 견해예요, 이것도. 그래서 요거까지 이제 다 시험에 예외적인 것까지 나오니까 공부를 다 해놓으셔야 돼요. 한 번만 정리하면 행정법 끝나버려요. 그 다음에 존속력인데 요거와 관련돼서 존속력 보시면 이래요. 기속행위는 이런들 보통 불가변력이 다 인정되죠. 행정청은 이 기속행위 이게 뭐예요? 재량이 전혀 인정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행정청이 행정행위를 할 때 재량이 전혀 재량권이 인정되지 않아서 근거법규에 엄격하게 구속돼서 일정한 행위를 해야만 하는 행정행위예요. 여기는 그래서 함부로 취소 변경할 수 없어요. 함부로 취소 변경할 수 없어요. 행정청이 취소 변경할 수 없는 효력이 불가변력이에요. 근데 재량행위는 자, 종전에는 어떻게 해요? 종전 단서는 취소 철회의 자유 원칙. 종전 단서란다면 취소 철회의 자유 원칙에 의해서 불가변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재량행위는. 그런데 이거 지웁니다. 이거 좀 지울게요. 현재 다수설에 한다면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 철회의 제한 원칙. 현지에서는 수익적 행정행위 취소 처리 제한 원칙, 즉 신뢰 보호 원칙에 의해서 수익적 행정행위를 이제 취소 처리 자유 원칙에서 제한 원칙, 그죠? 신뢰 보호 원칙에 의해서 요것에 의해서 수익적 행정행위 취소 처리 제한 자유 원칙에서 제한 원칙으로 이렇게 오늘날 이렇게 변경됩니다. 그래서 수익적 행정행위를 함부로 취소 처리가 제한되니까 뭐가요? 불가변력이 이렇게 발생한다는 거예요, 이제는. 기속행위에서도 불가변력이 발생하지만 재량행위에서도 우리 현재 다우설을 판례한다면 수익적 행정행위 취소 처리의 자유 원칙으로부터 제한 원칙으로 이렇게 변하니까 우리 바로 재량행위에서도 불가변력이 이제는 인정된다는 것이죠. 요것에서 신뢰보호원칙에서. 그래서 이제 구별실익이 없는 거 한 3년 4년 전에 답이 4번이었어요. 불가변력이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구별실익이 없는 거 이렇게 해서 답이 바로 양가로 4번 불가변력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지금 제가 설명드렸는데 제가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드린 이유는 시험에서 원칙과 예외 이 내용까지 다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지금 최근에 와서 뭐 올해도 그렇고 작년도 그렇고 7급 다 나왔던 거예요. 이런 7급 그거 다 나옵니다. 그만큼 중요해요. 기속행위 재량행위. 그 다음에 방금 3번에 이제 뭐 나와요?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구별 기준이 나오죠. 여기는 요건 재량설이 있고 효과 재량설이 있어요. 요건 재량설, 효과 재량설. 혹시 여러분들 그 9급 보시는 분들은, 효과 재량설. 다음에 법문헌 기준설 있죠? 법문헌 기준설인데, 요거대로 공부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7급 보시는 분들은, 7급을 갖다가 공부를 더 하실 분들은, 요건 재량설, 효과 재량설, 법문헌 기준설, 요걸 갖다가 전부 다 내용 세세히 알아두셔야 돼요. 7급은 시험에서 난이도가 좀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까지 묻기 때문에 좀 더 공부를 하셔야 돼요. 기본 그 공부 포맷은 똑같지만 출제 난이도가 더 올라가기 때문에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그럼 제가 여기서 이걸 그 도구를 써놓는 이유가 있어요. 이걸 갖다가 지금은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 판단 여지와 이렇게 개괄적으로 설명드렸는데 지금 봐보세요. 판단 여지가 있고 여기 뭐가 있어요? 재량행위와 기속행위 구별 문제, 재량 문제가 어디 문제예요? 법률 효과, 행위 효과 측면 문제죠. 그런데 판단 여지는 법률 요건 문제죠. 완전히 구별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구별 긍정설이 다섯 판례입니다. 시험에 구별 긍정설 다섯에 의해서도 나오고 구별 부정설 판례에서도 시험 나와요. 보세요. 현재 여기 학설이 지금 현재 다수설과 판례가 요겁니다. 아유, 제가 요거 먼저 하도 혼동을 많이 하셔서 판단 여지하고 이 재량 결론부터 설명드리고 예,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법문헌 기준설인데 이때 처음에 다루셨다면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구별 문제, 즉 재량문제는 행위 효과 측면 문제라는 거죠. 요것에 의한다면 말 그대로 법문헌 기준설, 이 법문헌, 법조문이 말한 바 이렇게 돼 있으면 기속행위고 이렇게 돼 있으면 재량행위란 겁니다. 봐보세요. 자, 행정청은 법 위반이 있는 경우, 행정청은 법 위반이 있으면 if 있으면 그때는 3월 이내의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그죠? 할 수 있다 하면 재량행위고, 그죠? 재량행위고. 자, 이런 법 위반이 있으면 이에 대해서 영업허가 철회 처분을 한다 하면 기속행위고, 이 법문대로 기속행위와 재량행위를 구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법 효과 측면, 행위 효과 측면에서
재량이와 계속행위를 구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법문헌 기준서래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요건재량설과 효과재량설, 양가로 1번에 그 다시 한번 여러분들 교재 보시면 요건재량설이 나와요. 지금 현재 판단여지 불확실히 있는 거 판단여지 잊어주시고 요건재량설은 뭐냐면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구별 문제, 즉 재량 문제는 행위 효과 측면이 아니라 법률 요건 측면의 문제라고 보는 것이 많이 울립니까? 그래요? 아, 이렇게 붙여가지고.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네. 자, 보시면 이제 자, 그럼 우리가 이제 그 요건 재량설 파악해 보면 좀 그 재량 행위와 기속 행위와 재량 행위 구별 문제를 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건 재량설에 있다면 기속 행위와 재량 행위 구별 기준은 행위 요건, 법률 요건 측면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요거 내용은 7급 이상 그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설명 드릴게요. 그러면 요건 사실에서는 요건 재량설에 한다면 동그라 2번, 2번과 3번 봐보세요. 동그라 2번과 3번 요것도 7급에서 시험에서 잘 출제됐던 부분이에요. 예전에 행시회시에도 출제됐던 부분인데 동그라 2번과 3번을 보면 요게 나와있죠. 그러니까 이건 별거 어렵지는 않습니다. 이 법률 요건 측면이 법률 사실이 법률 요건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요건 재량설에 한다면 요건 재량설에 한다면 좀 봐볼게요. 요건 재량설 그러니까 한마디로 행위 요건 측면에서 기속행위와 재량행위를 구분할 수 있다. 이런 경우는 재량 이런 행위 이런 경우는 기속행위 이런 경우는 재량행위다. 이 법률 요건이 법률 요건으로 규정된 법률 사실이 이렇게 봐보세요. 일의적 확정적 개념 일의적 확정적 개념으로 이렇게 규정돼 있다. 개념으로 이렇게 규정되어 있다. 이렇게 할 때는 기속행위, 행정청의 재량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를 의정, 법조문이 하나의 뜻으로 이렇게 확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는 기속행위다. 기속행위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행정법규가 종국목적, 행정법규가 이 법규가 종국목적뿐만 아니라 중간목적도 규정하고 있으면 종국목적뿐만 아니라 중간목적도 규정하고 있으면 이것은 기속행위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우리 행정법이 종국적인 목적은 뭐예요? 공익이죠. 이 공익보호뿐만 아니라 중간목적 이 공익보호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의 위생 안전 등도 이렇게 보호하고 있으면 기속행위다. 그 다음에 이 법률 사실이 법률 요건으로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 경우. 자, 보시면, 다의적 개념. 다의적 불확정적 개념으로, 다의적 불확정 개념으로 이렇게 규정되어 있으면 재량행위다. 자, 우리 행정법규가 이렇게 다의적이고 불확정 개념, 불확정 개념으로 규정되어 있으면 행정청이에게 일정한 재량이 인정된다. 그 다음에 종국목적만 행정법규가 종국목적 뭐예요? 공익이죠. 종국목적인 공익만을 갖다가 이렇게 보호하고 있으면 재량행위다. 지금 여러분들 그 지금 재량을 보고 있는 거예요. 판단여지 보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요건재량설이에요. 이게 요건재량설. 그 다음에 이제 효과재량설.
법문헌 기준설이 법문헌 기준설이 현재 도서 판례고 그다음에 종전 도서 판례가 있어요. 그다음 보면 보시면 종전 두 번째 효과재량설은 종전 답설입니다. 그러면 종전 답설은 효과재량설을 성질설이라고도 해요. 성질설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효과재량설, 성질설 이렇게 같이 나올 수 있어요. 시험에서 7급에서는 자주 나왔던 부분이에요. 종전 답설인데 효과재량설도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구별 문제는 이것은 요건재량설과 달리 효과, 이 행위 효과, 법률 효과 측면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이 효과재량설이에요. 그러니까 법문헌 기준설도 효과재량설도 행위 효과 측면에서 재량 문제를 파악한다는 거 꼭 아셔야 돼요. 효과재량설은 뭐냐면 효과재량설은 우리 그 행정법규가요, 행위 효과, 법률 효과 측면에서, 이런 경우 보세요. 보세요. 요건 조금 나눠서 이렇게. 행위 효과. 자, 근거법규가 행정청에게 행위 효과의 선택 가능성을 자 인정하면 이것은 뭐다? 이건 뭐다? 재량 행위다. 자 인정하지 아니하면 기속 행위다. 그죠? 이렇게 행위 효과의 선택 가능성. 자 어떤 법 위반 사항이 있으면 if then 그때는 3월이 영업 정지 처분을 처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면 이렇게 재량 행위. 아니면 어떤 법 위반 사항이 있으면 영업허가를 철회해야 한다면 기속행위. 이렇게 행위 효과의 선택 가능성 여부에 따라서 그 다음에 행위의 성질, 행위의 성질에 따라서 자 수익적 효과를 나타내는 수익적 행위는 재량행위다. 그 다음에 침익적 효과, 부담적 효과를 일으키는 침익적 행정행위는 기속행위다. 이렇게 해서 사실 요거하고 요거 같은 말이에요. 사실 요거하고. 그래서 우리가 효과재량설, 요 측면에서 말하면 효과재량설이라고 유측면에서 얘기하면 성질설이라고 드는 거예요. 수익적 행정행위는 주로 재량행위입니다. 그 법적 효과의 선택하는 성질이거든요. 수익적 행정행위를 규정하고 있는 법규를 보면요, 주로 우리 행정청에게 재량을 인정하고 있거든요. 침익적 행정행위 법조문을 보면요, 보통 행정청에게 재량권이 주어지잖아요. 그래서 법적 효과의 선택 가능성을 인정하도록 되어 있고 법적 효과의 선택 가능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같은 말이에요. 효과 재량설, 성질설 같은 말입니다. 현재 다우설 법문헌 기준설 이거 보시고 우리 양가로 3번에 이제 그 나와 있죠? 여러분들 양가로 3번에 법문헌 기준 통수 판례 여기 내용 보시고 판례는 통설 판례죠? 법문헌 기준설입니다. 그래서 내용 보셔야 돼요. 관련 판례에서 이게 우리 박스 나오죠? 매우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이거 보시고 관련 판례 보세요. 여기 그 1번, 2번 간단히 보겠습니다. 1번 보세요.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기속행위와 자유재량행위 여부는 당의 처분이 근거가 된 규정이 형식이나 취재 또는 문헌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이 판례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문헌만 따가지고 법문헌 기준설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기속행위 내지 기속재량행위와 재량행위 내지 자유재량행위 구분 기준 및 그 각각에 대한 사법심사에서 동남의 1번, 2번, 특히 동남의 2번 별표 3개 벌써 시험에서 7급뿐만 아니라 우리 9급에서도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보충학습에서 판례상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사례죠.
1번 판례가 기속행위로 본 경우, 판례가 재량행위로 본 경우, 그렇죠? 여러분들 여기다 정말 신경 많이 쓰셔서 여기다가 이렇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렇게 놓고 쭉 관련 판례에서 뭐 기속행위 해당하는 경우, 재량행위 해당하는 경우도 봐주시고, 이건 여러분들 순서는 암기사항이니까 여러분들 좀 봐주시고, 재량권의 한계가 반가로 4번 나옵니다. 위적 한계, 내적 한계 다 이미 앞에서 설명드렸죠. 재량이 하자, 일탈, 남용. 그 다음에 보충학습 가운데 나오죠. 사실이 오인과 사실의 인정이 흠결, 이것도 딱 처음 4년 전에 또 나왔어요. 이거 봐주시고, 자, 방가로 5번 재량권에 대한 통제, 이거 입법적 통제, 행정적 통제, 그죠? 사법적 통제, 이렇게 봐주시고, 불확정 개념과 판단 여지는 우리가 이제 그 목차가 지금 다섯 번째인데 마지막이죠. 이것은 우리 학생들 하도 그 판단 여지하고 이 재량 문제하고 구분되는 건데, 지금은 왜 왜냐면 종전도서 효과 재량서라고 현재도서 법무원 기준서를 한다면 기속행위와 재량행위를 구별한 문제, 즉 재량 문제는 이 행위 효과 측면으로 봐요. 현재도서에 해서. 그 다음에 불확정 개념과 판단 여지는 이것은 바로 예, 재량 문제와 대비되는 판단 여지 문제로서 행위 요건 측면과 관계되니까 서로 완전히 다른 측면의 문제잖아요. 시험에서 긍정설에서 나옵니다. 그다음에 부정설 판례, 이거 이제 판례죠.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불확정 개념과 판단 여지 5번 목차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